크다 건물이.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어 건물이 크다 이게. 근데 설마 사람 있는 건 아니겠지? 잠깐만 좀 둘러볼게요. 보통 이런 폐건물 보면 유치권 행사 그런 게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, 보면.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안에서 무르는 소리 들린다.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안에서 무르는 소리 들리는데. 여기 뭘 지으려 했을까? 건물 꽤 큰데요. 여기는 뭐 별 건 없을 것 같아. 귀신밖에 없겠지. 여기가 보통 폐건물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보통 보면 그래. 보통 보면 그렇고 여기가 보통 유치권 행사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팻말이 없어요. 일단은 그런 팻말이 없고 여기는 소문 같은 건 몰라요. 일단 소문은 잘 모르고 혹시나 공사 중에 뭔가 일이 생겨서 중단이 된 건지 잘 봐야 된다, 이거. 나가는 길이 중요하다. 사연 있어 보여요? 이걸로 깹시다, 또. 오, 접근구지 됐네. 아, 후레쉬가.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. 이게 후레쉬, 랜턴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. 랜턴을 하나 더 켜야 되겠어요. 접근거지하고 적혀져 있네요. 당연히 접근거지겠지.
안에서 소리 들리는 줄 알았다, 그 처음에. 무시라, 씨. 지금, 두 개, 웬만하면 두 개 안 캐는데. 지금 두 개 있겠어요. 모텔 같다고요? 모텔이나 뭐 콘도 같은데. 근데 이 얘기가 저 밑에 가니까 민가가 한 채 있긴 있던데 사람 사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마을이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위치가요. 여러분, 저 창문에서 누가 한 명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? 누구 있어요? 안에 누구 있어요? 방치된 이유, 사람이 전혀 안 온 것 같죠? 걸쳐놨네 이걸. 아 이걸 막아놓은 거구나.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공사 중에 뭔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. 야 바람도 안 부는데 이게 왜 흔들리지? 아 지금 바람 전혀 안 불어 지금. 진짜 피 무는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. 일단 둘러볼게요.
아, 무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네. 그게 안 좋은 냄새는 아닌데. 내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백운불이 왔는데 거기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향수 냄새가 아니고 여자 샴푸 냄새. 이런 백운불에 여기도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. 그런 냄새도 아니고 약간 뭐 그런 거 나는데 그 음식 냄새 같은 거 나요. 부실하다. 부실해. 누구 있어요? 어? 2층이 틀리다, 확실히. 구조가. 아, 2층이 구조가 틀리구나. 틀렸나?
말씀하셨다시피 수련장이나 뭐 콘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위치는 수련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. 모텔이라면 망하겠는데. 뭐야 이거? 아, 끊인 줄 알았다. 여기가 굉장히 외진데요, 위치가. 뭐 숙박 없으면 뭐 장사 같은 건 망해. 여기는 관광지도 없고. 제가 무속적인 얘기를 하자면, 아, 저 불빛 보고 놀랬다. 불빛이 아니네. 아, 무속적인 얘기를 하자면 노인들이 좀 많으시네. 여기는 흉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여기는 별로 기운이 안 느껴지는데. 이거 뭐야, 뭐 본드 같은 거야 이거? 어, 근데 이런 거 많이 봤는데. 공사 중단에 꼭 있는 게 있더라, 여러분들. 내가 공사장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이거. 여기서 물소리가 많이 들리네. 무슨 계곡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괜찮은데 1층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. 잠깐만, 여기 2층이죠? 여기 2층이죠, 여러분들. 2층인데.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요, 내가 2층에서 3층으로 못 올라가겠어요. 2층에서 3층을 못 올라가겠어. 이상하게. 어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 이거?
여러분 사람 고라니 소리예요? 뭐 사람 소리 같은 비명 소리 같은 거 들렸는데? 누구 있어요? 뭔 소리야? 누구 있어요? 아, 방금 뭔 소리야? 누구 있어요? 같은 예쁜 상이 감사합니다. 이거 뭔 소리지? 오늘 거의 뭐 복귀 방송인데 뭐 오랫동안 방송은 안 킨 건 아니지만 거의 복귀 방송인데 야 평소보다 더 무서운데 오늘이 아 평소보다 더 무서워 이게 여기 위치도 그렇고 다음 방송할 때는 여기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.
이상하게 지금 방송에 익숙하지가 않네. 야, 이거 손자국 아니야, 이거. 야, 이거 손자국인데, 이거. 맞죠? 인부가 그랬나? 오. 뭐 레전드요? 뭐 주작이라도 할까요? 어, 뭐야 이거? 아. 오, 놀래라. 와, 씨. 어쩐데, 이거 보고도 놀랄 수가 있지. 근데 여기만 왜 곰팡이가 살았네. 내가 왜 이거 보고도 놀래. 어? 뭐야? 누구야? 야, 톡톡 치는 소리 들리는데. 어, 근데 여기만 좀 이상하다. 이거 손톱, 이거 자국 이거 손톱으로 끌 것 같지 않아, 이거? 진짜 이런 자국이 조금 있는데요. 마치 손톱으로 끄는 자국 있잖아요.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자국이 좀 있네요. 여기에.
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내, 우리나라 있잖아요. 내가 이걸로 뭐 억울을 끌려고 유불 방지를 이렇게 정한 건 아닌데 실제는 무덤을 밀어버리고 건물 짓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많기는. 내가 그래서 다른 건 못 잡아줘도 물령하나 소리는 좀 잡아주잖아요. 이게 뭐지? 근데 못 봤는데 이거? 이거 있었나? 오! 뭐야 이거? 눈이야? 허연 거 뭐야 이거? 아, 눈 온다 눈. 눈 온다. 눈이 오네요. 아, 나 뭔가 싶었어. 이게 뭔 처음에 이게 뭔진 줄 알았어, 맨. 아, 눈 오네. 여러분들 여기 눈 오는 건 봐도 대충 아시겠죠? 최소한 밑에 지역은 아닙니다 이게. 아휴. 원래 이런 방송이 완전히 여길 벗어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, 이기는. 와, 근데 여기 1시간 30분 있었는데 딱 차 한 대 지나갔네.